얼른 찍고 나도 나오게 찍어. 녹화하고 있어요, 지금. 쓰는 걸 녹화하는 얘기. 동영상으로 찍는다, 그지? 다 쓰지? 탐욕 또 벗어 놓고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씬에. 요거 좀 받쳐줘. 응, 내가 받쳐줄게. 아이고, 줘서. 알았어. 움직이면 안 돼. 전자는 그렇게 하고, 그 다음 내가 높여줄게. 이걸 하나씩 놓으면 돼. 밑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받쳐주면 돼. 탐욕 또. 나무를 언제 이렇게 구해놨어요? 수민도 뭐 탐욕도 벗어놓고. 맞아. 이게 진짜 중요해. 아니, 내가 조수를 한다 그랬잖아. 좋다. 나무를 갖고 오신 거예요? 아니, 여기 아, 이런 참고 거예요? 주신 거야, 지금. 아까 뗄감 찾다가, 어이, 그 찼으면 좋겠는데, 그래서 야, 무슨 바로. 이렇게 좋은 뗄감 있나? 그래, 뗄감 있었어. 이거 다 작년에 떼든 거예요. 이게 좋은 걸 뗐다고요? 작년은 참말로. 새감만 막 떼었잖아. 그럼 좀 이제 됐어? 네, 됐어요 이제. 밑에 쓸 거야? 아이고, 안쓸 거예요. 아, 한줄더 쓰지? 물같이 바람같이 물 예, 물같이 물같이 바람같이 바람같이. 살다가 가라앉네. 물같이 조심 써. 아이고. 계속 카톡이 왔어. 이씨. 거의 저그 누구야? 물보다 바람이 안에 왜? 대해 갖고. 주로 이형주하고 황천풍이 쪽에서 온 것이로 하네. 카톡이. 황천포에는 하는 일이 그거니까. 물같이 어떻게 먹고 바람같이 살아? 아까래. 깝깝하니까 그걸 하지요.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. 근데 그 잘못 썼어. 살다가 지금 이미 이 사람은 가서 있잖아. 그러니까 살다가 오라 하네. 그러든지. 그래갖고 바로 갔잖아.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오라 살다가 가라앉네. 오라네 해서 하나 더 받쳐? 응? 하나 더 받쳐? 네, 하나 더 붙여. 자. 아이고. 딱 놔. 그럼 자지도 안 다치고. 내가 아까 누구한테 사정했다 그러니까. 사정하면 내기 생기는데요. 그 말은 이 동생이. 손님 고마워 주시면. 사정은 아무 데나 하시는 게 아닙니다. 그렇지, 사정을 안다 하면 아니야. 예, 사정할 때는 꿇어 앉아가지고. 살다가 가라 하네. 사실 이영주 야도 글을 잘 써. 와.